자, 여기 지금 데이터의 특성이 주어져 있습니다. variance x는 100이고, y variance는 25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covariance는 64. 이렇게 되어 있을 때, 표준 편차선, 그리고 이제 그 단순 회귀 직선을 이제 구하라.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답이 3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글쎄, 이제, 이게 우리가, 배웠던 내용하고 뭐, 관계는 있는데, 사실은,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, 뭔가 이게 좀안 맞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, 이야기할 게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, covariance의 크기입니다. covariance, x하고 y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냐면, 기본적으로 얘는 제약이 있어요. 제약이. 그래서 variance x하고 그죠? variance y가 있을 때 covariance의 크기에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약이에요. 그죠?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제 상관계수라고 있죠? 그죠? 이 상관계수의 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.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죠. 이제 절대적으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그 말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. X와 Y의 커버리언스하고 X의 표준 편차,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뭐 절대적으로 1보다 작다. 그죠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뭐 이코로들 집어넣어도 뭐 상관없습니다. 이제 1인 경우는 이제 없으니까 거의. 그래서 요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제 부합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요 한계를 한번 인식해 볼게요.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제 양쪽에 이제 제곱을 한다. 그 식을 양쪽으로 제곱을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. 그죠?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. 그럼 먼저 옮기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. 시그마 xy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보다 이렇게 곱했을 때 작아야 돼요. 그죠? 작아야 돼요. 이제 뭐를 제곱한 형태로 나타낸다면 뭐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겠죠. XY 코베리언스의 제곱이 X의 베리언스, 그죠? Y의 베리언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곱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. 이 뜻이 되겠습니다. 그죠? 이 뜻이에요.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variance x는 100이잖아요. 그죠? 100이에요. 그 밑에 식에다가 대입할게요. 100이고. 그 다음에 variance y는 이제 25예요. 25. 그죠?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, 이 최대의 크기가 나오겠죠? 그죠? 이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. 곱분산의 제곱이. 그럼 이게 이제 25, 00. 이렇게 되는 거죠? 2500이에요. 그죠? 2500. 100 곱하기 20은 2500인데, 이거는 또 생각해 보면은, 이제, 얼마의 크기냐면, 50, 그죠? 50의 제곱이에요. 50의 제곱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, 공분산은, 50보다 클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공분산이 64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64라는 것은 이제, 나타날 수가 없는 숫자죠. 없는 숫자예요. 그래서 계산은 되겠지만, 3번처럼 계산은 되겠지만, 이 문제 조건이 이제 올바르지 않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친다면,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어요. 예를 들어서, covariance를 뭐, 그죠? 25다라든가, 이렇게 이제 바꾸고, variance를 64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면 문제는 뭐 가능해집니다. 그죠? 또는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. variance y가 이제 64다 이렇게 하고 이제
봤을 때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게 표준편차 x가 10이고 그렇죠? 표준편차 y는 그럼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표준편차 x하고 표준편차 y를 곱한 게 8 곱하기 10, 80이 되네요. 그죠? 이 80보다 작은 수가 공문사님은 되겠어요. 그러면 50 이렇게 해도 문제는 이제 구성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variance y하고 covariance 값을 이제 다른 값으로 주면 당연히 이 SDL이나 SRL을 구하는 과정이 좀 달라지겠죠? 그래서 답은 달라질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